최근 강화군의 한 폐교시설에서 발생한 방문 판매 업체 집단 감염과 관련해 강화군이 거짓 진술을 한 3명을 고발했습니다. 군은 거짓 진술로 혼란을 초래한 강화군 확진자 2명과 판매 업체 대표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또 폐교시설을 무단 점유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. 한편 29일 12시 기준으로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는 59명으로 늘었습니다.